안녕하세요. 킹스턴 멘즈의 대표 킹스턴입니다. 오늘은 저희 휴먼 날인데요. 저번에 제가 아버지 머리를 해드렸었거든요. 멋있게 리젠트 펌으로 해드렸었는데 이제 그 머리 할 때 되셔갖고 동네에서 그냥 머리를 하셨다고 그래서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진짜 완전 폭탄 머리가 돼가지고 제가 이거는 웬만해서는 무조건 수습을 해드려야겠다 해서 수습하는 과정을 이제 좀 찍어보려고 오늘 쉬는 날 나왔습니다. 오늘은 또 엄마랑 같이 오신대요. 그래서 봄이라서 두 분이 데이트 하시는 것 같아요. 저기 오셨네. 어디 머리 좀 봅시다. 실제로 어떻게 돼 있나? 어디 보세요. 뒤 이렇게 한번 볼게요. 머리를 그냥 전체적으로 완전히 그냥 다 뽀글뽀글하게 말아놨어. 머리가 역시 중요하게 중요하네. 총체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되게 이상해 보여요, 뭔가. 그것만 벗고 오늘은 그냥 수습해드릴게요, 제가. 참, 머리가 참 중요하네, 진짜. 우리는 절대 아무 데서는 안 돼. 되게 무서워요, 아빠. 이렇게 뭐라 이상해. 이상해지. 제대로 봅시다 여기서. 마스크 한번 벗어 보시죠. 머리를 폭탄 맞으셨네 머리가. 그러니까 머리가 완전히 옆머리도 이상했죠, 그럼. 지금은 그래도 많이 펴진 거야 이제. 그렇죠. 사진 보니까 완전 뭐 번개 머리 됐던 거. 완전 이게 많이 펴진 거야. 색깔도 많이 빠져버렸네. 너무 노란데. 그럼 이거 머리를 펴야 돼? 지금 근데 머리가 이거 막 열처리 엄청 오래 했죠? 그렇지. 몇 분에서 열처? 거의 30분인 것 같은데? 30분. 그 열처리를 물어보는 이유가 그냥 이제 수분기 하나도 없고 그냥 완전 빠실빠실 해가지고 짧게 잘라버렸거든요. 그것도 제가 생각해봤는데 짧게 자르면 또 두피가 속에 보이는 머리예요. 그래서 좀 최대한 자르면서 머릿결 안 상하는 선에서 부분적으로 조금만 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데도 파마가 말리면서 막 속이 다 보이거든요. 짧은 쪽까지 그 동네에서 여기까지 다 말아주신 것 같은데 사실 파마를 할 때 보통 전체 다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사실 디자인 봐가면서 이제 말아야 될 부분 말고 말지 말아야 될 부분은 말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라인 쪽이 파마기 때문에 너무 갈라져가지고 여기는 조금 펴드릴 거고요. 위에 쪽은 길이감 좀 잘 형태감 맞게 자르고 부분적으로 좀 펴야 될 것 같습니다. 피겠습니다. 머리 보고 좀 자르면서 사이드 파트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그거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차라리 잘라버려 그냥 짧게 이거. 이 머리 이거 다 상해가지고 어차피 못 써 이거. 그죠. 그래서 차라리 잘라서 짧게 해서 뭐 그래도 괜찮으니까 이 머리가 이게 완전 이거 못 써 이거. 더비 다닐 필요가 없어 이거. 그냥 짧게 해서 변신 시켜버려. 그러면 자 잘라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래. 약 안 바르고 더 이상 사이드 파트로 한번. 말만 듣는 사이드 파트. 조지 클루니 스타일. 조용히 되는 거야. 물 뿌리니까 컬이 더 살아나. 까지 다 이렇게 눌려갖고 여기가 지금 엉망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뒤에랑 옆에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위에만 좀 해달라고 그리고 하면서 너무 뽀글거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거든 내가.
아, 너무 너무 그런 부분들이 있어갖고 이런 데는 약을 좀 바르라고 생각해요. 수정된 거 다 잘라버리고 사이드 파트 구분해주시면 이해되시지? 내가 군인아저씨입니다. 뭐라고? 자기 머리 잘라서 군인 아저씨 때 가는 거예요. 또 반응이 생겼어. 또 반응이 생겼어. 이렇게 물에 헹구고 나오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다운펌으로 조금 모양을 이렇게 잡은 거라서 이렇게 저지로 돼 있다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쪽은 파마끼를 딱 적당히 남겨놓고 풀어야 될 땐 푼 거예요. 지금 젖어 있어서 좀 붙어 있는데 말리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손질하기 편하지. 이렇게 가르마 타놓고 이렇게 딱 해놓고. 조금 더 깔끔해 보이지. 아까 그 파마머리에서 자른 거라서 조금 균형이 안 맞아요. 그래서 살짝 다시 다듬겠습니다. 자, 여기 들쑥날쑥했던 부분 지금 다 이렇게 해결이 됐고요. 뒤에도 자연스럽게. 근데 여기 아직도 막 뿌리 눌린 데가 아직도 있긴 한데 이 정도면 영합니다. 그래도 지금 갈라졌던 부분 다 해결을 했고요. 그럼 아버지는 이제 포마드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약간 왁스로 자연스럽게 광택 없는 걸로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스타일을 해버렸네. 그러니까 그 동네 미용실 덕분에 스타일 바꾸셨네. 한대 한번 껴보시겠어요? 마음에 드십니까? 아, 그 머리가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엄마의 반응 한번 봐야 되겠다. 이거 봐. 어때? 멋있어. 보지도 않고 멋있다. 보지도 않고. 깨끗해졌네. 고쳤어 이제? 고쳤어. 이제 파마 안 해도 되는 거지? 이제 그냥 이렇게 자르면 돼.